초청만 마련했거든. 와우, 하우, 나우. 애창곡 있잖아. 갑자기 미국 리액션을 하고. 아우, 메리미. 우리 피해줄 테니까 여기 혼자서 V.A.B.라고 생각하고 어, 다 피해줄게. 저요? 아, 언제 이거? 클로징 딱 깨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 클로징. 뭐 다 치워버린 것 같은데. 그냥 뭐. 뭘로 노래? 아니요 노래 들을 시간 없죠. 3월 2일. 네. 3월 2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김하랑 선수 뭔지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 네. 일찍 왔어요. 아, 소희가 진짜 내 주변에서 올림픽 제일 많이 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기념품 사왔는데 차에 놓고 왔어. 아, 정말 끝나고 저... 같이 내려가자. 아, 맞다. 저도 엄청 많은데, 기념품. 나한테 기념품을 주겠다고? 아니요, 입으려고 가져왔어요. 아, 입으려고 가져왔다고? 네, 그 담요랑 막 머리띠랑 인형이랑. 어? 왠지 내가 산 거랑 겹칠 것 같은데. 아, 지금 방송할 때. 기념품. 어, 일단 그냥 가져와봤어요. 것 같은데? 아, 그래, 한번 해봐요. 가지고 오신 거 아니? 네. 아. 갖고 왔으면 돼. 저 익숙한 쇼핑백. 이거 한번 닦은 건데. 아, 어, 내 거 안 줘도 되겠는데. 아니, 저 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사왔는데. 아, 이것도 있어요. 우와, 옷이야? 오. 담요 같은. 손 끼는 거. 네. 이거랑. 이거 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머리 망가져. 맞아요. 아니요, 망가져도. 아, 호피 가죽이냐고. 이거 어울리는 사람 흔치 않은데. 얘도 있어요. 거꾸로. 눈물 난다. 경기는 못 보고 지금 이것만 사온 거야? 아니요. 새벽에 와가지고. 아니에요. 줄 섰는데. 팬분들도 주셨어요. 아, 진짜? 얘도 있어요. 오! 야, 어사와소랑. 오!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아니, 이거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거 뱉은 날 봐가지고 다 본 줄 알았지? 아, 이게. 베텐날 들고 찍었길래 갈 때 팬분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 들고 찍게 됐는데. 네. 와, 팬들이 이걸 그럼 어떻게 사셨을까? 평창 가서 제 편지를 봤는데 평창 갔다가 사셨다고. 진짜? 네. 이거 구하기 힘든데. 아, 나 저거 너무 갖고 나도 사다 주려고 봤더니 다 품절이더라고. 이렇게 놓을까요? 이거는 처음엔 안 나왔어. 그러다가 메달리스트한테 이걸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잠깐 나왔는데 완전 싹 나갔어. 이미 그때 올림픽 열기가 올라왔을 때라. 저 뒤에다 또. 네. 너무 먼데? 여기. 네, 저 헤드폰 저기를 해야 잡을까? 어, 거기. 저게 100만 원이라고요? 네. 이게 100만 원이라고? 아. 내가 중고거래 했을 때 얼마였지? 20만 원. 뭐가 저렇게 비싸대요? 이거는 벗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거 그냥 수호랑? 아, 아 이거는 스켈레톤? 스켈레톤 수호랑. 아, 그니까. 밑에 떨네요? 스켈레톤. 아, 이거, 어, 스켈레톤이네. 네. 별게 다 있다. 이거 수호랑 완전 대박나네. 스켈레온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그거 본방에, 본방 시청했어요. 소혜 덕분에 스켈레톤도 시청률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더? 아니요. 쓰고 해도 잘 들리겠죠? 머리띠만 하자는데? 아, 그럴까요? 디렉션을 주는데? 자, 가볼까요? 리얼 토크 라디오 9, 3, 2, 1
네 명함 해줄게. 네가 어떤 모습을 원하든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너 오프닝 약속해. 오프닝 없다. 안녕하세요. 3월 4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승기의 다 줄 거야 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멜로장인 지진이 씨의 사랑꾼 멘트였습니다. 아, 드라마 미스티에서 강태욱 변호사 역할을 맡은 지진이 씨 목소리였는데요. 아,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뭐든 다 해주겠다. 내 신분, 집안 모두 이용해라. 네가 좋다면 나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백하세요. 내 모든 걸 가져가서 명함으로 써라. 뭐 쓸 게 없네요. 자, 아무튼 제가 컴백한 주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 줄 뿐이죠. 오늘은 저 대신 팽디, 김수혜 DJ가 진행하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1주년을 맞은 팽텐이 세단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한테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알볼로 FNC, 난민구닷컴, AJ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라운건설, 미래 셋대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와 함께합니다. 아, 내 헤드폰이 여기 있었구나. 어쩐지 볼륨이 이상하다. 성재 인간적으로 너무 잘생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네요. 감사합니다. 학생 펭귄분들, 엊그제 개학해서 새 학년 새로운 친구들과 인사 나누셨나요? 아직 어색하지만 설렌 마음에 두근두근 하시다고요? 3월을 맞아 팽텐도 새로운 코너를 만나게 됐어요. 제 마음도 설레고 두근두근.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 안녕하세요. 일요일 요정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보니도 어서오세요. 아, 팽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아, 올림픽 기간 중에 연락을 정말 자주 나눴습니다. 오히려 네. 같이 베텐 할 때보다 제가 올림픽 가니까 문자 엄청 보내더라고요. 네. 네. 아니, 엄청 중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보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 통틀어서 네. 김소혜 씨만큼 저한테 중계 보면서 계속 문자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많이 모니터해주고 제일 많이 뭐 이렇게 멘트 같은 거에도 반응해주시고 감동해주고 진짜 올림픽을 다 봤더라고요. 네. 채팅창에 남자가 했으면 다 씹었을 거면서 아니 멋있게. 진짜 너무 너무 떨려가지고 저 진짜 박수 치면서 봤어요. 이게 안돼 이러면서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쇼트트랙. 쇼트트랙. 재밌었고, 스켈레톤도 재밌었어요. 제 종목은 스켈레톤이고. 그 와중에 제가 아는 걸 딱 집었네요, 그죠? 네. 아니. 스피드 스케이팅도 완전 재밌었죠. 스피드 스케이팅 어떤 종목이 가장 떨렸나요? 다 떨렸는데요. 네네.
사회생활이 또라고. 그분 누구죠? 동메달 따시고 저랑 99년생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김민석 선수? 아, 김민석 선수. 김민석 선수 할 때 가장 떨렸습니다. 아, 김민석 선수가 깜짝 기록을 내주고 그 네. 뒤에 이제 동메달이 확정되느냐 조마조마 했었죠. 네. 네, 그렇군요. 아, 민석이랑 팽디 친구라고 신문 있고요. 아, 네. 99년생. 이번에 99년생 활약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쇼트트랙 선수들도 대활약을 펼치는데. 네, 그쵸.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웃겨서요. 그래요. 아, 더워.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네. 저희가 아, 주고받은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요. 방금 빨대 찔린 거 아니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자, 어, 아무튼. 그, 참 감동이었고, 저는. 네. 네. 제 주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보내주셔서. 생문자라 그러죠? 네. 어, 같이 질주 본능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질주! 본능! 다시! 뜨겁게! SBS! 보긴 봤네요, 진짜.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지난주에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요원과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네. 그분이 강릉 편의점에서 밑땡 과자를 먹는 저를 목격했다. 네. 이런 얘기를 뭐죠 이건? 그렇죠. 근데 엄청 좀 사나우셨다고. 제가 사나웠다고요? 근데 너무 약간 어. 네, 막 엄청 시크? 나 좋은 말로 하면 까칠해 까칠해 보였다고? 까칠이 좋은 얘기라고? 아니, 시크한 게 좋은 얘기고 어. 까칠해 보였다는. 아, 시크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네. 아, 밑땡 과자. 그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사실입니까? 밑땡 과자를 딱 한 번 먹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때가 스피드 스케이팅장으로 가기 좀 전에. 어. 제가 성렬위원이랑 셔틀버스를 이제 시간을 맞춰서 보기로 했는데 네. 시간이 좀 남아서 네. 편의점에 들어가서 뭘 먹으면서 갈까 하다가 밑땡 과자 하나. 어. 어, 근데 너무 아, 역시 뭐요? 아, 여자랑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근데 혼자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러러 갔는데 왜 여자랑 같이 있어야 되나요? 저 근데 그거 봤어요. 카메라에 딱 다 잡히셨는데 어떤 여자, 이렇게 그, 뭐 그 분이랑 같이 계신 거 봤죠? 아니, 저희, 뭐예요? 네. 아니, 저는 그 후배들이랑 같이 가고 또 이번에 여자 해설자분들 다 같이 간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쇼트트랙 경기장이 카메라가 SBS 카메라다 보니까 네. 제가 와 있으니까 이제 자꾸 잡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무방비 상태에서 걸렸고 대대장의 소의 미국식 추임새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자, 제가 그렇게 네. 시니컬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번에 자원봉사자분들이랑 네. 시큐리티 그 보안을 관하시는 네. 분들 그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활약을 하시고 굉장히 추운 가운데 조금 제가 보기엔 얇은 옷을 입고 하셔서 네.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그 사진을 찍어달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진 찍어달라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할 때마다 네. 어, 저는 너무 괜찮다. 네, 네, 그리고 네. 오히려 다 막 사진도 찍어드리고 막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그랬는데 네. 그럴 때마다 속상한 게 네. 냉기가 막 느껴져요. 옆에 아, 이렇게 와서 찍을 때 어떡해. 추우니까. 네. 그래가지고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드렸거든요. 오. 근데 이분이 왜 시니컬하게 느꼈을까?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정말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시큐리티 그쪽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예. 이번이 역대 모든 자원봉사자 중에 최고였다고 다 입을 맞아요. 모아서 얘기했었어요. 네. 네. 자, 어, 사인이랑 사진 감사해 형이라고 보내신 분 있고요. 여자만 찍어줬나요?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저희가 그 소혜 씨가 졸업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올림픽에 가 있느라 아, 못 가서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김희철 씨가 졸업식에 갔더라고요. 네, 와주셨어요. 진짜 와주셔서 완전 감사했죠. 완전. 어, 그리고 그 졸업식 날 소혜 씨가 이 따봉을 하고 하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어, 네가 자꾸 물들였다고. 네. 저도 그거 채연 언니가 보내줬어요. 네. 너 이러고 사진 찍는 거 봤다고 하고 사진 막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보고 엄청 웃었어요. 나쁜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소혜야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못된 거 배우지 말라고. 아 성재 올맞어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코너를 어떻게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 팽디 야자 타임. 어느새 성인인 된 저 팽디 맞춤 코너입니다. 바로 팽디의 일체. 방금 뭐라고 한 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본격 팽디의 야자 타임. 오케이. 본격 팽디의 야자 타임. 어느새 성인이 된 저 팽디 맞춤 코너입니다. 네. 바로 팽디의 일침. 오, 탕 소리가 나네요. 아, 최현승 님이 팽디가 반말로 청취자들과 소통할 때 가장 귀엽고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반말 코너 만들어주세요. 와우.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잘 못하는데.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네.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정신 차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나이를 꼭 써주셔야 돼요. 나이. 예. 61세다. 써주셔야 돼요. 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일침 좀 날려주라며 신청하신 분이 있으세요. 신재형님. 다들 아시다시피 성재형 나이가 41인데 장가를 안 가서 큰일 났어요. 조금 있으면 환갑잔치도 해야 될 텐데 이러다가 평생 못 가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팽디가 성재형에게 강력한 일침 부탁드려요. 팽디의 일침! 자, 연습으로. 그럼 반말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성재야, 이제는 말하자. 누구냐? 뭐가 누구야? 어이가 없네요. 아, 그래요. 아니, 누구냐가 밑도 끝도 없이 왜 나옵니까? 아니, 저도 네. 정말 궁금해서요. 뭐가요, 뭐가요?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겠네요. 예. 소혜가 뭔가 알고 있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소혜 씨랑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왜요? 아, 끝이 없죠. 네. 아, 이렇게 할 거면 저도 올림픽 기간에 나눈 문자를 제대로 공개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 예. 네. 그래요. 소혜가 이제 배송지 갖고 노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정보전에서는 위에 있어요. 아, 정말로.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자, 그러면 이제 일침 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현님, 이제 31 된 직장인 펭귄입니다. 요즘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인데 기름진 음식에 술 한 잔을 포기 못하겠어요. 건강검진 때도 적당히 먹으래던데 그새를 못 참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네요. 자, 일침! 수현아, 의사 선생님 말 들어야지. 하나하나씩 포기해보자. 포기하는 거 맞나? 뭘 포기해요, 포기하기는. 음식도. 아, 술 한 잔을 포기하라고? 그러자. 건강을 포기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어떡해. 그래요. 채팅창에 군대 가라고. 31이신 분에게. 그래요. 무조건 포기하라고. 아니요, 음식을 하나씩 포기해볼까요? 기름진 음식을. 네. 이성을 포기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기름진 음식과 이 술 조합이 사실 건강에 정말 치명적이기도 한데 맛이 너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넘어가기가 어렵고. 수혜 씨는 뭐 아직 이 맛을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진짜 못 빠져나오는 건 그 불땡. 불땡 볶음면. 아. 그거에 밤에 못 헤어나와요. 밤에 그걸 네. 많이 먹습니까? 네. 요즘도? 네. 오. 왜요? 살 찐 것 같아서. 아니, 반지름을 한번 살짝 봤어요. 그렇군요. 반지름. 네. 그냥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 많이 쪘어요. 그래요? 네. 알겠고요. 뜨끔했다고 하신 분들 있고. 김민성님. 27살 남자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땡튜브 영상 SNS 보다가 3시에 잠들어요. 일찍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싶은데 일침 날려주세요. 이게 네. 저도 이 땡튜브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검색 엔진 포함해서도 이게 검색이 1위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검색을 이걸로 하고 그쵸. 영상을 한번 틀면은 이게
시간 순삭이라 그러죠. 네. 그 저도 베라버니 영상을 유튜브에 땡튜브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어떤 영상이요? 그 제갈 성열님과 하는 그 무슨 중계석 네, 영상 모비딕 코너 그것도 봤고요. 그래서 완전 재밌게 봤거든요. 그게 한 번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시간 날 때 그 네. 베텐에서 막 이렇게 소외편 뭐 이런 것들 몰아보면은 네.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아, 그게 그거 진짜 편집을 많은 분들이 보는 것도 있고 편집도 굉장히 잘해주신 분들도 있고 네, 또 맞아요. 여러 번 보게 돼요. 편집 잘 돼 있으면. 네. 네. 완전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제갈 성열위원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시끄럽진 않았습니까? 아, 따! 따! 헛둘! 헛둘!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네. 따! 이게 그 8년 전에 네. 따치라는 유행 그 단어를 그분이 네. 창시한 거예요. 아~ 8년 전에 썼던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즐겁게 쓰였죠. 완전 웃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뭐 스피드스케이팅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에 소혜가 제갈 성명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성명을 알았다고 믿습니다. 제갈 성명, 성명. 공명 아닌 게 어디예요? 제갈 성명. 네. 네. 이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제갈 성열이라는 선수가 네. 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예요. 오. 이제 유명했던 선수인데 저희는 잘 알지만 요즘 이제 소혜 씨 나이나 뭐 이 또 스피드 잘 안 네. 보셨던 분들 네. 이분들은 예명인 줄 알았대요. 아 제갈 네. 성열이 이게 무슨 맞아요. 그 닉네임이야?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본명입니다. 제갈 네. 공명 집안이겠죠? 네. 그렇고 어떻게 일침 날려주세요. 아 김민성님한테. 27살. 민서가 나도 땡튜브 이런 영상 많이 보고 3시 이럴 때쯤에 잠들지만 아마 여자친구를 사귀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만들자. 아니 왜 과제를 안겨줘요? 아니, 더 자괴감이 느껴지게. 아니 왜 공격을 합니까? 그게 아 일침이잖아요. 일침. 만들자라니.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지금 뭐 여기 다들 역대 소혜 씨가 지금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1년 됐는데 네. 소혜 씨 1년 동안 중에 가장 안티가 많은 듯한 느낌이야. 이게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 인정합니다. 아, 그래도 소혜야 그리 쉬운 게 아니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소혜야 그냥 침 뱉으면 안 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레드카드 올라오고요. 싸우자는 거냐? 네. 다 싸우는 이모티콘. 소야 그렇게 안 봤는데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 배성재 격분은 왜 오죠? 저는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해 드렸을 뿐이고요. 그렇겠죠. 아니 뭐 아니요, 가볼까요? 아니요 그만 가세요. 네. 저는 항상 그 남들보다 더 큰 네. 억제력을 가진 핵무기를 쥐고 있죠. 정말 나빴어. 예? 아니요. 저 얘기예요? 아니요. 저한테 얘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자, 황규영님. 이제 고2입니다. 공부가 귀찮은데 열심히 네. 하라고 일침과 미성년자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 호기심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미성년자인데 뭘 하시길래? 제 동생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뭘 하면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화나요. 얘가 만약 이걸 하면은 화난다 나는. 난 뭐라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일체이탈이었죠 방금. 네 방금 뭐 한 거예요? 채팅창에 정신 평창에 두고 왔니? 물어보시고 있는데. 덥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무 말 잔치라고. 망상 노트라고. 네. 그래요. 아무튼 네. 윤수 동생이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누나로서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일침을 하겠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입니다. 자 황규영 학생 이분 동생이니까 그냥 일침 날리면 되겠네요. 네. 일침! 규영아 고2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호기심은 내가 참견하진 않겠지만 담배는 안 된다. 넌 내 동생이었으면 혼났어. 그래요. 담배는 안 된다. 확실하네요. 미성년자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그런 게 꼭 들어가기도 하고 네.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갑자기 짜게 술은 되냐? 아, 술도 안 되죠. 술도 안 되죠. 그래요. 근데 담배도 절대 안 되죠. 아, 아 그래요. 술은 네. 해도 돼? 계속 아니, 안 된다고요. 잠깐만, 그 모든 청취에게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청취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아유. 아, 배그 되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아, 배그도 안 돼요. 배태는 되냐고? 배태는 당연히 되죠. 배태는 돼요? 네. 아, 중독성은 배태니 쩡인데. 그쵸.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버스커버스, 죄송해요. 아, 버스커버스커의 동경소녀. 비트코인 되냐고? 배태니 쩡인데. 그쵸.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도 마이 좀 아실 뻔했어. 버스커버스, 죄송해요. 아. 버스커버스커의 근데 만약에 지금 평창 하나는 볼 수 있었다 그러면 뭘 제일 보고 싶었어요? 저요? 저 스피드 스케이팅이요. 아니 진짜요? 솔직하게 진짜요? 무슨 경기? 1500m 김민석? 네 컬링 말고? 아 컬링이요? 응. 컬링도 완전 좋아요.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님 계신 곳에서 하는 게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아니고 그냥 물어본. 네, 진짜요. 아, 그래? 당연하죠. 아, 근데 정말 티켓을 못 구해서 너무. 아, 새벽에. 미안하더라고. 있었는데 저희 앞에서 끊겼어요. 아, 있긴 있었어, 표가? 네, 그래서 맨 앞줄에 계신 분이 완전 소리 지르셨어요. 저희가 한 11번째? 였어요. 아쉽다. 은메달.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한일전이 더 좋았겠지. 아, 오, 그쵸. 저 그때 진짜 심장 졸이면서 봤어요. 근데 우리 방송국에서 다 같이 봤잖아, 핸드폰. 네. 그래? 어? 우리 핸드폰으로 봤잖아요. 저도 집 가면서. 방송 끝나고. 아, 맞아. 컬링? 네. 아, 그래. 나도 그 중계 봤어. 끝나고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보는데 막 저 그 더샷. 근데 컬링이랑 펜싱은 직관하는 게 되게 조용해야 되잖아요. 테니스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응원을 못하니까 좀 답답해. 아니 딱 타이밍이잖아. 소리 칠 수 있는 타이밍. 아, 그렇죠. 안 하는 타이밍. 아 근데 펜싱은 진짜 조용해요. 아무 말도 없어. 근데 컬링은 이제 대중화가 안 돼 있어. 잘 모르잖아, 타이밍은. 장난 아니래요, 뒤에. 누가, 김영미, 아 김, 최윤정, 아니, 뭐냐, 아니, 김윤정 선수가 스킵 하는데, 가자! 이거 한다. 펜싱은 그, 가끔 우리나라 SK텔레콤에서 해가지고 국제대회를 우리나라에서 매년 해왔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잠실 체육관 거기다 이제 피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선수들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중계석, 우리가 단독 중계니까, 중계석을 진짜 피스트 바로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진짜, 멘트를 하면 다 들리는 거야, 선수들한테. 그래가지고 막, 남현이랑 그, 배짤라가 이렇게 붙을 때, 라이벌이잖아. 남현이가 들어가면, 들어가! 이러면, 배짤라가 이렇게 쳐다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앞에 이렇게 있는데, 되게 민망해. 그쵸, 되게 조용하죠. 어? 되게 조용. 아니 조용한 데다가 중계석을 진짜 그 피스트 바로 그렇지? 밑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ASMR로 해야 돼. 그러게. 칼을 들고 있는 분이니까.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만 되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개편에서 살아난 코너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재미나고 특이한 사람을 소개해 주시면 저 팽디가 실감나게 연기해 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용기. 네. 개편에서 살아났다는 건 이제 손보기 귀찮았다 이런 얘기죠. 작가들이. 네, 아무튼 이 코너 없어지면 섭섭하죠.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 주세요. 저와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팽디가 혁디 연기를 보고 배디보다 훨씬 더 성의 있는 연기다라고 감탄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저도 성의 있는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박현구님이 보내셨어요. 직장인입니다. 제게 첫 후배가 생겼습니다. 제 첫 후배는 정말 귀엽고요. 일도 잘하고 그리고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선배님! 저 오늘 같이 점심 못 먹어요! 네. 후배가 자꾸 이거 직장인입니다. 제게 첫 후배가 생겼습니다. 제 첫 후배는 정말 귀엽고요. 일도 잘하고요. 그리고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선배님! 저 오늘 같이 점심 못 먹어요! 어? 점심시간인데 왜? 뭐 바쁜 거 있어? 이거 2시까지는 꼭 끝내야 하는 거래요.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그러면 김밥이라도 사다 줄까? 김밥이요? 김밥? 어휴,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저 이것만 끝내면 밥 먹고 가도 된대요. 그래, 소혜야, 어떻게 빨리 끝냈으면... 배 안 고파요. 아, 그래? 걱정 마세요. 아, 그래? 후배인 소혜는 항상 어딘가 화가 난 듯 뾰루퉁한 표정을 짓고요. 본인이 화내다가 웃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할 때도 일단 화가 난 말투를 씁니다. 배 선배님! 응?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설마 믹스커피 드시는 거예요? 저기 탕비실에 있던 건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나 혼자 먹어서 그래? 왜 화내지 마. 네? 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죄송해요. 자, 자, 여기부터 다시. 네? 네? 여기부터. 정말. 네. 편집하면 되니까. 네. 자, 네부터. 네. 약간 짜증낸다고 생각했대. 화가 아니라 화를 지으면 짜증낸다고 생각했대. 진짜 무섭다고. 지금 화내다가 웃는다. 또 화내지 마. 네. 네? 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화난 거 아닌데요? 저한테 말하셨으면 제가 제 것 타면서 선배 것도 타드릴 수 있는데 저 마침 커피 마시러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구나. 알겠어. 알겠으니까 화내지 마. 네? 제가 화를 낸다니요. 저 지금 기분 좋은데요? 행복한데요? 완전 기뻐서 미쳐 날뛸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저 화난 거 아니거든요? 저 화난 거 아니라고요! 마치 헐크처럼 항상 화가 가득한 제 후배. 사실 말투나 표정만 그렇지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알수록 진국인 친구라서 같이 오래 일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네. 자, 음악이 다 끝났어요. 자. 왜 이러지? 무섭다고? 도대체 무슨 자아냐고? 이 자아는 뭐죠? 물어보신 분 있고. 1층 코너 2부까지 하는 건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아, 진짜. 그렇군요. 진국이 저러냐고. 어떻게 진국 성격이 저런 성격이냐고. 인민소예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오늘 옷도 약간 그, 인민군복 색깔이라고 하시면서. 한 번만 더 지냈다가는, 와, 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상하네요. 네. 아, 더군다나 그 지금 머리띠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더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더워. 아, 그래요. 소에 혼자 왔니? 그러시고요. 아, 동무소에. 자, 화가 항상 났다고 오해받는 후배에 대한 사연인데 화낼 때 이제 북한 네. 사투리처럼 넘어가는 네. 미국 사투리의 느낌이죠. 소에 동무. 제가. 네. 화를 낸다니요? 네.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억양이 나와서. 언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네, 지금 다 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리북 팽동지라고 오고 있잖아요. 안 돼, 좀 이상했어요. 2시까지 꼭 끝내야 하는 거래요.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아, 예, 맞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방송 남북 단일 방송인가요? 관심 있고요. 네. 자, 아무튼 그 표정이나 말투만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아, 저는 표정이 크긴 커요. 크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오해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닌가? 하긴 뭐 소희 씨가 이렇게 막 모나게 행동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말분들이 네. 네. 화가 났을 때 그러면 막 감추고 그러진 않습니까 혹시? 화가 나도 눌러 닫는데 그냥 차 화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밖을. 네, 차에서 화나면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창문에 김이 계속 서리면은 아, 소희가 화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배성재 항상 오해받잖아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디폴트 표정으로 돌아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시크하게 느끼신다고 하니까 디폴트 표정? 기본 세팅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생활 해야 되는 후배에게 조언을 해본다면 박현군님 후배에게 아, 이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잘 행복, 긍정적인 게 좋지 않을까요? 잘 행복, 긍정적인. 웬만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아, 거울 보고 연습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만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건 꽤 도움이 됩니다. 정말. 표정 짓는 거. 저도 제가 거울 볼 때마다 네. 아, 참 노답이구나. 이런, 표정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자, 사연 하나 더 가볼까요? 이정빈님이 보내셨습니다. 뭐? 몇 분 안 됐어, 지금? 아, 그래요? 원래 하나만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아, 그랬어? 예, 네, 그래서 원래, 이걸 진짜 예비로 하려고. 하나만 해? 시간이, 진짜? 그럼 뭐 해? 일단, 너라고 듣고 올게요, 그래. 아, 참 노답이네, 일단. 자, 너라고. 웬디 에릭남의 봄인가 봐. 노래 한 곡 얘기를 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솔직해.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웬디 에릭남의 봄인가 봐.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노래방이나 할까?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가 혼자 방송할 때 몇 명 들어와 있을까? 보지 마, 진짜. 생방송 때. 제가 또 가면서. 가면서 듣겠다고? 편의점 들어가면 되나? 네? 편의점 들어가면 되나? 네. 그래. 아, 잠깐. 편의점을 조금 해야 되는데. 네. 뭐? 아니, 이게 저희가 팬디가 먹방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왜 그러니? 선 건드리면 돼요. 덫에 걸렸어. 쭉. 두 개 다 뺐어? 여기서 들어도 돼. 야, 이거 뭐야, 머리띠. 뭐야, 이거. 고글이야, 고글. 고글. 입에 물어봐, 입에 물어봐. 아, 이렇게? 더러워? 야, 더럽다니! 뭐야? 아.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이거 우리 리뷰를 하는 건데, 네. 이제 거기 있는 음식들을 매번 가져와서 리뷰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면, 이거는 이런 건데, 어떻고 이런 걸 되게 신랄하게 얘기하잖아. 먹으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그냥, 너무 직접적이니까 네. 이름은 안 나오고 튀긴 건빵이야? 응. 이말령이란 만화 쓰지 말고 저희 오늘도 봤는데 만화 이거 먹어도 돼? 아니, 먹으면서 이제 토크를 하시면서 아 이거 먹으니까 맛이 생각보다 되게 뭐지 짭짤하네요 뭐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뭐 근데 생각보다 너무 까끌까끌하네요 약간 이런 진짜 솔직한 리뷰를 네. 하는 건데 완전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는 너무 직접적이니까 네. 이제 건빵 과자라고 우리가 할 거고 뭐
브랜드를 조금씩 이제 가릴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말년이 아예 타이틀이니까 말년을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이분은, 웹툰 작가신데, 우리도 자주 보는 분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애둘러서 얘기하지, 네. 이말년이라는 이름을 안 나오게, 네. 하면서 이제 리뷰를 다시 쓰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표였어? 이거 마무리 시. 맛이. 아, 그래서, 아, 네. 이게 보이는데.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이 모든 게 리뷰가 이제 끝나면, 이거에 대한 마지막 총평 느낌으로, 아, 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먹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되게 황교익,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좋게 봐. 아, 이거는. 황교익 씨는 그런 말 안 하지. 그런가? 일단 뭐,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맛 표현을 할 때, 네. 아, 이건 딱. 딱 먹었을 때, 네. 뭔가 뭐 예를 들면 건빵을 먹었을 때 막 진짜 돼지가 막 펼쳐진 곳에서 진짜 힘들게 왔을 때 딱 한 모금 먹었을 때 막 뭐 막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뭔가 내가 어렸을 때 뭐 신생아했을 때 뭐 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약간 소의 맛이 이런 한 줄 총평 같은. 알겠습니다. 그래. 뭐 만화책이 원래 이런 걸 했잖아. 뭐 비룡이랑. 뭐 신의 물방울 보면 와인 한 잔 먹으면 이건 가면 무도회. 맞아. 테라스스가 날 하늘로 인도하고 있어. 드디어 맛이 열렸어. 뭐 한 입을 깨물었을 때는 무슨 맛이 나고 두 입을 깨물었을 때는 뭐 무슨 맛이 나고 끝맛은 뭐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렇게 네. 자유롭게.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한다고?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정말 마음이 들떠가지고 지금 뭘 들떠? 뜯어준 거 손이 시원해 뜯어주면 되겠다 멘트 하고 멘트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시작 자 기억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탄 이번 순서는 저 팽디의 먹방과 맛씨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아, 팽디가 전에 먹방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시작한 코너입니다.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먹고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편의점에 있는 음식은 물론 다양한 물건 후기까지 팽디가 리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빵 과자 네, 상품명은 저희가 언급하지 않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빵 과자. 군대에서 이제 다들 먹기도 하고 네. 말년이 되면 이제 좀 저거는 잘 안 먹는 건데 저는 말년에도 많이 먹었어요. 네. 왜 웃으세요? 아니요. 네. 재밌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취사병이랑 친해가지고 네. 취사병들이 이제 대량으로 튀겨주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와, 예. 처음 먹어봐요. 튀긴 건빵은. 자, 일단 겉모습 한번 리뷰해 주시죠. 오, 겉모습은 되게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초록색이나 보다 국방색이죠? 아, 무대 느낌. 네. 그리고 막 이상한 그림. 네, 이상한 그림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 카모플라주라고 해줘 소혜야라고 하시고 있고요. 카모플라주요? 네. 자, 포장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처음에는 바로 먹으라고 지금. 먹으면서 토크를 하면서 먹고 이제 최종 맛있는 이제 다 먹은 다음에 맛 평가까지 다 하고 이거 지금 포장 평가 안 해도 돼? 아니 지금 뜯으면서 먹고 오빠랑 같이 맛을 평가를 해보면 돼.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시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제가 튀긴 건빵은 또 처음 먹어보거든요. 오오오 이렇게 냄새가 냄새가 그거 같아요 꽈배기 냄새 꽈배기 그렇죠. 냄새예요 예 네, 재료는 다 똑같으니까 아. 밀가루랑 설탕이니까요 오오 네. 냄새는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인민 리액션이라고 하시는군요 예 네, 킁킁 소리라고 아 제가 괜히 냄새부터 맡았네요 일단 소리 정말 전형적인 건빵 소리죠. 이게 남쪽에서 이런 거 먹습니까? 남쪽 부대는 이런 거 먹습니까?
네. 저도 먹어도 되죠? 부피가 있어요. 빈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씹을 땐 빈 공간이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같이 뭉쳐요. 그래서 한 번에 꿀꺽 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혹시 건빵 처음 먹어보시나요? 건빵이 다 그래요. 모든 건빵이 그래요. 근데 여기 별사탕은 없나요? 별사탕? 네. 아, 이건 튀긴 맛이니까 아마 별사탕이 굳이 필요 없기도 하고. 찾아보죠. 네,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별사탕은 원래 그냥 이제 이렇게 달달하게 튀긴 거 말고 네. 그냥 건빵은 굉장히 뻑뻑하고 진짜 약간 밀가루 맛. 네, 이건 정말 맞아요, 맞아요. 밀가루를 그냥 입에 털어넣는다 네. 이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약간 설탕에 해당하는 별사탕이 네. 필요하긴 한데 네. 이건 지금 충분한 간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오, 맛있네. 네, 맛있어요. 알겠어요. 네. 남한 동무들 주전부리 별거 없네. 이러고 기분도. 네. 이거랑 뭐랑 먹으면 잘 어울릴까요? 아, 이거랑 아이스크림, 생크림, 흰색 아이스크림 있죠?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거 괜찮겠다. 네. 약간 군대에서도 보급 네. 우유랑 같이 먹거든요. 아, 아이스크림 맛이랑 비슷하죠?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건빵을 이렇게 찍어서. 네. 아, 그거 괜찮습니다. 네, 그냥 건빵 같은 경우는 이게 눅눅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바삭바삭하고. 네. 어, 초장에 찍어 먹으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초장 어떨까요? 초장은 감자랑. 감자가 나. 네. 그렇군요. 네. 어, 건프레이크 추천한다고 하시면 이거. 우유에 말아먹는 분들도 있어요, 군대에서는. 아, 괜찮다. 이거는 근데 튀긴 거라, 어우, 손에 많이 묻어나네, 기름이. 오.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묻어나지? 지금. 엄청. 하여튼 이건 빵은 여러분 휴지를 준비하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에 많이 묻어납니다. PPL 많이 물어보시는데 PPL 아니에요, 저희. 예. 언제나 부엌 타월, 키친 타월. 약간. 튀김 맛도 나요. 튀김 껍질 맛 있죠? 그 튀김 껍질 맛도 약간 나요. 손 좀 닦으세요. 손 좀 묻어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과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먹지 않아요. 아. 저는 털어나 먹는 스타일입니다. 어. 와르르. 그건 어떨까? 근데 얘는 그냥 건빵하고 다르게 약간 잘 넘어가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입 안에 끼는 거 주의하셔야겠고요. 괜찮네요. 한꺼번에 넣는 것도 와장창 풀어넣어도 소희 씨 말대로 네. 막 뻑뻑하거나 목매이거나 그런 느낌이 네. 아니라 잘 넘어가네요. 끝맛이 다네요. 지금 단 게 계속 안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무리로 맛이 네. 한 문장 소개해줘. 아까 맛이 나왔을 때 뭔 얘기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맛에 대한 시를 우리 소희 씨가 땡키 땡땡 위키의 시인으로 가로치고 돼 있잖아요. 네. 맛이 한 문장.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맛이. 아, 빈 공간이었던 당신이 채워졌네. 맛있네. 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실패. 아, 채팅창에 소에 혹시 싸이월드 했냐고. 혹시 싸이 했나요? 어렸을 때 했나요? 아, 옛날에 있었어요. 아, 속보 1회 만에 폐지가. 아, 채팅창에 그놈의 빈 공간. 아, 소에 축구 중계 많이 보는구나. 소희 씨가 제가 하는 중계를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칼폐지라고. 아, 1세트 와장창. 이거 아닌가? 그래요. 아, 이런 것이 인민재판인가요? 빈 공간 한 줄은 괜찮았는데, 마지막, 이게 이 행으로 넘어갈 때. 아. 이 연이었나요? 네, 아, 제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성의 없다고 하십니다. 아니에요. 빈 공간 얘기한 다음에 무조건 스루패스 나왔어야지. 이러고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어쨌든
먹는 코너니까 네. 맛있는 걸로 마무리는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네. 기승전 와장창 잘 들었다고 하시면 있고요. 새 코너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맛있네요. 이걸 먹은 건 내 탓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도 반한 그 맛. 빈 공간. 있고. 아, 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신 분들 많네요. 그래요. 청취자는 안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네. 아, 다음에 또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을 저희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전화 연결 없어진 건 스피드 퀴즈? 아, 진짜? 아쉬워요? 아, 네, 너무. 뭐 일단 시간이 너무 방송이 모자라긴 하다. 급하게 두고 전화 연결할까? 맛있네. 팽디 팬들이 그 오아시스 같은 코너 아니었나? 너무 긴가 그 분량? 그러니까 아니야 사연을 빼고 했어요. 사연 빼고 싶은가 보다. 아니 우리 너무 아 먹으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나만 기름이 묻어나나? 아니요 저도 묻어나지. 네. 되게 맛있다 근데. 어, 네. 맛있어. 나는 건빵을 그냥 생 건빵도 좋아하는데 튀긴 건빵은 거의 군대에서 진짜 말년에 말년 얘기하는데 말년 얘기 있어가지고 홍보같이 보였는데 말년에 튀긴 건빵을 진짜 거의 쌓아놓고 먹었어. 아, 그 개그인 줄 알았어. 말년에 진짜 살쪘어. 그래가지고 막 장군이 제대할 때 그랬어. 너 나가면 살 빼. 마지막 인사가 그거였어. 이거랑 우유 진짜 맛있고 커피랑 먹어도 진짜 맛있고 최고야. 이거 맛있어요. 튀긴 건빵은 술안주로도 맛있어. 건빵이야? 건빵? 네. 건빵이야? 네. 응? 아 핸드폰이요? 어. 아니 아니 핸드폰 안 하고. 왜? 일단 부장이 몰라. 사물 대고 대학생 옷 입고 왔어. 냄새로. 이거 사실. 몇 분 더 해야 돼? 그냥 코너 좀 해야 돼. 아스무르를 해도 일단 아스무르 해봅시다. 유인옥나? 아 다음에 어? 유인옥나? 자, 이거 맞지? 오늘 일단 가보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좀 더 가져와 보도록 시간이 나겠습니다. 노래방? 자 저희 아스무르 할게요. 마무리하면 네. 자, 저희가 부족한 코너는 또 보완하고 재미있는 코너는 더 발전해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요일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 팽디가 나오는 일요일은 딱 월요일에 검색을 해보면 이미 화제가 돼 있습니다. 뭘 하든 또 되는 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 편하게 한번 발전시켜보고요. 마무리로 팽디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청취자들을 재워주는 팽디의 ASMR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아스무르도 바꿨어요.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이름하여 알아두면 쓸데없는 팽디의 잡학사전 알쓸 팽잡 함께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팽디의 깨톡 프로필 사진이었던 김애란 작가의 비행운을 읽어드린다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기대합니다. 네. 팽팽정보통이라고
네. 어, 워낙 그 팽디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기 때문에 네. 어, 아주 정성껏 ASMR 해줬습니다. 좋아요. 지금 생록방 듣는 분들은 안 들린다고. 아~ 이거 결제해야 들리나요? 그러시는데 본방. 본방은 잘 들립니다. 간첩방송이냐고 난수방송 대남확성기냐고 자꾸 하신 분 있는데 본방을 꼭 들으시면 들어주세요. 되겠습니다. 네. 이거 들으면은 어떤 이 비행운 네. 이 물속 골리앗 네.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팽디한테는 어, 이 소설에서 되게 표현이 엄청 한 번씩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딱 읽다가 이 천개 잎사귀부터 그 살아남는 것, 나무 덮개 죽는 것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그걸 제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멋있네요, 진짜. 그렇죠. 네, 저도 나중에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1호프를 안 해가지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미리 보기에도 되게 나와 있는데 어? 책 그거 책 사기 전에 어.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교보문고 거기 나와 있긴. 그래? 근데 아무튼 우리 방송 또 규정이 또 복잡해져가지고. 그럼 책 프로는 어떻게 해? 다 프로토콜 있어. 출판사 허락을 받는 거야. 사전에. 프로토콜이 다 있는데 내가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나는 신경 안 썼지. 우리가 이거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프로그램만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혹시나 알아봐야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노래곡도 선거를 해서 안 하는 걸 하니까 자 일단 클로징 클로징 좀 멘트 좀 길게 해주세요 네. 대화를 그럼 됐습니다 네. 자 오늘 광고 듣고 왔습니다 3월 4일 일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텐이었는데 아 오랜만에 봤는데 아쉽네요 한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 그러니까요 평창 강릉 뭐 이렇게 중계할 때 팽디랑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사실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네. 정말 그 티켓 못 구해서 너무 미안하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어, 지금 새벽에 그 티켓 사러 줄 섰다는 얘기 듣고 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에요. 네, 사실 오늘 녹화 전에 김아랑 선수 초대석도 있어서 사진도 팽디가 찍었잖아요. 네. 네. 직접 만나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그 볼에 있는 상처를 실제로 봐서 그 스토리도 얼핏 알거든요. 네. 그래서, 오, 저게 그 상처구나 했고, 또 금메달도 봐서, 오, 이게 바로 금메달이구나 했어요. 금메달 보고, 이게 금메달이군요. 그래서 다가가는 모습. 네. 아, 정말. 와. 귀여웠고요. 아, 아무튼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uh-huh. 또 앞으로도 뭐 축구나 월드컵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문자. 생문자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귀한 금메달입니까? 물어보면서 다가가는 소혜 씨였습니다. 자, 어,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는데 저는 또 프리미어리그 중계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많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근데 목소리 엄청 괜찮으시네요. 아, 근데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저희가 후유증이 아직 완전치 않은데 아~ 네, 아직 완전치 않은 게 이 정도입니다. 아, 그래도 정말 네. 다행입니다. 네, 저도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네.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데 네. 네. 자, 어, 오늘 팽디 보내드리고요. 끝인사는 팽디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네. 팽텐 끝곡입니다. 고재근의 골목길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고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맞아요, 시간? 아까 생각 못했는데 채팅창 보고 생각이 났네. 왜냐면 몇 년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시랑 소설을 읽어주는 게 네. 되게 관례해야 된 막 이런 거였는데 아. 이게 사실 이것도 직접 저작권 보호 때문에 라디오에서 읽어주고 저작권 직업 이렇게 원주에서 아. 그러니까 유진이 좀 복잡해. 근데 이제 울품을 안 하던 거여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올라갈까? 그래. 아! 어쩔 수 없이 아니 노래, 전화! 어, 아니! 안전한 거. 노래 가사하면 돼. 노래 가사하면 되는데 서간다! 아, 시간 없네. 빨리 좀 불러야 될 것 같아. 아 저 정말 아, 가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가
Bluetooth device is reading chip.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아니 정말로. 아 노래 어떡해요. 그러면서 의상 갖춘다 지금. 아니 조금이라도 덜 창피하기 위해. 너무 귀엽다 근데 저거. 그쵸. 아 어떡해. 선곡. 역시 프로. 어떻게 무슨 노래 부를 거야? 아아아 저요? 아 노래 아이유아이 거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생각해. 멜로망스 방해하지 마. 저 그럼 오빠야 하겠습니다. 오~ 오빠야? 오빠야. 신현이와 빵야. 아~ 술 좀 엄청 먹었네. 아 나도 맛 좀 봐도 돼? 자 이렇게 해야 돼? 저 이제 캠프를 했는데 생각보다 방송 분량이 좀 모자라서 긴급하게 아 진짜? 솔직히 예, 라이브 부탁드렸어요. 네. 물 한 잔 드시고요. 잘 모르는데. 아 오늘 볼거리 풍성하네. 만 명이나 접수 있게. 멘트하고 마이크 저쪽으로 아. 아까 참여하셨는데요. 나중에 소희 씨가 멘트를 하면 마이크 이렇게 가운데를 테니까 그 스피커가 이렇게 마이크로 가도록. 그러니까 노래할 때 네. 노래할 때 이 마이크 말고 저 마이크에 이 스피커가 네. 가야 돼. 아, 요 마이크가요? 내가 갖다 대줄게. 네. 아. 펜빨 보소. 자, 가겠습니다. 귀여워. 아, 잠깐만. 아, 저희가 새 코너를 막 기획하고 했는데 시간 계산이 조금 애매해서 우리 수혜 씨가 정말 어렵게 뭔가 울리고 있네요 벌써. 정말 어렵게 라이브 한 곡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의상까지 지금 벌써 갖춘 프로 소혜 씨인데 지금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 전 분위기 에코 여러분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낯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소혜 씨랑 동전 노래방 간 느낌 여러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 같아.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아른아른거리는 생긴 얼굴. 촉촉한 목소리, 예! 아, 린민 가수라고 하세요, 린민 가수. 듣더니 너를 어떻게 생겼는지 뭔 노래지? 너무나 궁금해. 나는 나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 대로 끝나고도 만나라네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네요. 너를 잊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잊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예! 아, 네네네네네. 자자. 영혼이 가출한 표정. 자, 채팅창에 모랑봉 악단인가요? 라고 질문 있고. 아, 그래요. 아, 진지하게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쓸 수 있나요? 물어볼 질문 있고. 아, 속보 기마랑 1승이라고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못 쓰겠네요, 피체촌이라고. 아, 지금 전투 펭귄들이 쓰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세정이가 울고 있대요. 아? 다른 곡? 자,
수희 씨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그냥 쓸까요? 아니면 한국 다시 할까요? 그걸 쓸까요? 다른 곡 뭐 하죠? 한다면? 근데 좀 취한 것 같아요. 얼굴은 발그레해서. 저 진짜 노래요. 저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요. 네. 아, 채팅창에 심의에 걸릴 것 같다고, 이 노래 그냥 가면. 무슨 노래냐고. 오늘 회식 중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그래요. 메리미 되나요, 메리미? 이 에코로 메리미? 메리미요? 뭘로 할까요? 제일 좀 무난한 거. 나가도 되는 거. 메리미가 답이다. 우주소녀 신곡. 롤러코스터 가자. 라고 하신 분 있고. 아우, 저 진짜. 저 진짜 노래. 자, 이걸로 끝? 아, 망했잖아요. 비와 당신 가자. 애국가 가자. 라고 하신 분 있고. 뭐? 뭘? 나보고 부르라고? 왜 이래? 목소리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아 진짜. The Bluetooth device.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이 목소리라도 나야 돼. 네요 조정현 노래. 이 주말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아 린민 가수라고 하세요. 린민 가수. 아니 안 할까요? 이거 딴 노래 안 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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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새로 할래? 새로 할래? 망했잖아. 애국가 가자. 상호가족으로. 왜 이래? 뭐 정리 멘트 하나만 했어요. 나 이거 갖다 붙이게. 용접을 갖다 붙이니까. 자 지금까지. 뭘 해야 되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3월 2일 일요일.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3월 4일 일요일. 아 배성재 텐 김소의 팽디와 함께하는 팽텐을 듣고 계십니다. 뭐 이 정도. 자, 팽디의 특별 노래방. 지금 컨디션이 바닥인데요. 특별 라이브를 잠깐 해준다고 하는데. 자, 컨디션을 확인해 보시죠. 아니, 아니. 뭐. 했다고. 아, 했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 끝나버렸거든, 방금. 자, 팽디가 지금 아주 큰맘 먹고 저희 등살에 못 이겨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마이크로 보여줬는데 과연 방송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해. 아니, 미리 얘기했었어, 지금. 미리 얘기 안 해준 거? 어? 미리 얘기 안 해준 거. 상대방 재미없어. 청심만. 앞부분 노래를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자신있고 오빠야라 하길래 아 이게 필살기로 준비됐구나. 여러분 아 소혜가 동전 노래방에서 이렇게 논다는 거. 정말 다음 나중에 하게 된다면 청심만 했고 먹고라도 오겠습니다. 우리가 소혜의 빈 공간을 노렸어요. 아 나는 몰라 이제. 지켜주지 못해서. 왜 내가 복귀한 날 소혜를 보내는 거야? 자, 빨리 사진을 찍고 끝났어요?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코 자세로 안 했는데? 어? 했어. 나 몸이 또 어떻게 했는데? 엄마 긴장돼가지고 지금. 자, 이거 착용하고 할 거야? 착용할까요?
오. 이건 들고. 나 이거 들고 사진 한번 찍어도 돼? 아,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어가지고. 오빠한테 사오라 그랬는데 없다고 그렇게. 없는데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지. 이게 있잖아요. 서부처 사이에 어사왕, 어사화소랑 품절입니다. 어, 그럼 그분은 오빠 이거, 이거 써요, 이거. 뭘? 뭐지? 지금 수혜 여기다 쓸 건데. 아, 그래? 아, 저, 아니요, 이거 쓰세요. 아니, 안 쓰면 안 돼. 왜요? 어, 좋네. 어, 잘 봤네. 오빠 어. 옷에 검정색이 들고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스노우 같지? 응. 하나, 둘, 셋. 어, 이거 너무 좋지 않게 나서지 않는데? 소희 다음 주 무슨 요일에 오니? 저요? 목요일인가? 목요일이야? 아니 아니야. 월 다음 주 아니야 정했는데 내가 정했고 월요일인 것 같아요. 월요일이야? 네. 지금 내려가서 주긴 어렵겠다 시간이. 월요일에 줄게. 네. 기념품. 감사합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 좋진 않을 것 같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하는 생방도 많이 보실 거죠? 네. 아, 진짜 많이 받았네. 그쵸. 일단 와서 저 치킨 찍어주세요. 이거 비었어? 네, 비었어. 와서 치울까요? 진짜 기념품샵 그건데 가자 경기 보러 왔다가 기념품만 사고 자 안녕히 계세요. 자 소혜 인사해 주세요.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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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게요. 아 감사합니다.